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집에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금액과 자신의 전세 보증 금액의 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위험한 집이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날과 잔금날까지 담보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어야 보증 한도 내에서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 시장에 또 다른 위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전세 때문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값도 함께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실제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을 돌아봤습니다. 17.3평 전세가로 제가 10억까지 갔는데 네. 지금은 14억 정도예요. 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25평 기준으로 네. 네? 그 최고가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떨어졌네. 네? 그다음에 35평 기준으로 한 8억 떨어졌네. 22년도요? 15억, 16억 최고가. 지금 11억이에요. 지금은 11억, 15억 5천, 11억 5천 이렇게 나가요. 12억 뭐 이렇게 나가요. 과거 대비 역전세는 맞아요. 역전세란 기존에 계약했던 전세보증금 액수보다 떨어진 전세를 말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조사 결과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네 곳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양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큰 평수는 2억 3억 내주고 작은 평수도 6천에서 1억까지 다시 줘야 돼. 재작년 2년 전에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 지금 빼주고 있어요. 1억은 그냥 어떻게 대출이나 꺾어서 주고 8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돈이. 네. 그럼 그 이자를 쳐서 저기 주는 거야. 세입자 않게. 요새 그런 거 하나요. 3억 7,800 살던 집을 3억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살고 있던 사람은 돈을 내줘요. 울면서 3억에 전세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내줘요. 그 집주인은 2년 되면 한 1,000만 원 올릴까? 뭐 이렇게들 계산을 하고 있지 내가 7, 8천을 빼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은 계획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아무리 역전세를 가도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부동산 한 집에. 네.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지는 내줘야 되는 임대인들도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임대인들이 와서 하소연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임대인분들이? 네. 서울에 빌라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나영 씨. 이쪽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고요. 2017년도에 구입했어요. 이 빌라의 두 세대가 곧 전세 계약 만기라고 합니다. 8월에 있으시고 또 언제? 10월에 되겠어요. 그 하나는 한 3천만 원 줘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근데 한 5, 6천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만 한 1억 되죠. 네. 지난 3월 이미 임대 내준 집의 전세가가 3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떨어져 그 차액 9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이죠. 추가 모은 돈. 부모님께 빌린 돈 다 끌어모아서 나갔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분한테도 그게 되게 소중한 돈이고 낮춰서 살기를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올라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엄마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영 씨는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때문에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 끝에 나영 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월세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500만 원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있고 결국 한 명이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머지 전부 다 세입자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경매 넘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뭔가 해서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손 놓고 있자니 좀 마음이 또 그렇고 사실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네.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집주인들이 빚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높은 금리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4% 금리일 때는 전세 3억 원이면 뭐 그거를 다 대출로 조달할 수는 없지만 대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1,200만 원의 이자비를 내게 되니까 4% 조달금리일 때는 전세 3억 원이 되는데요. 금리가 3%가 되면은 전세가 4억 원이 되더라도 같은 4억 원 곱하기 3%인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금리가 2%가 되면은 전세가 6억 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은 여전히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금리가 1%가 되면은 전세가 12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은 1,200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세가는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띠는데요.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는 급등했습니다. 과거에 2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전세 대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굉장한 그런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 급격하게 지금 2년 만에 조정이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2년 전 치솟았던 전세값이 이번 역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전문가들은 전세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도의 문제를 짚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그 불행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기가 모호한 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다 공범인 거죠. 왜? 전세 대출을 계속 확대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전세 대란.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다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값이 급등하자 은행들이 오늘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세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52조 8천억 원이던 전세 대출액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대출 액수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약 67조 원에서 2021년 약 180조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뭐 가계 대출 동향 뭐 하는데 보니까 전세 대출이 확 늘은 거야. 그러다가 그 숫자가 21년 가면서 끝없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인데 전세금이 일단 올라간다는 것에 나오는 그 비명 소리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가 일단 불 끄자고 기름을 부은 거지. 전세는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빌려주는 돈인데 갑자기 전세대출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다시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인 임대인은 실제로 자기의 종잣돈이 뭐 20% 이하인데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근데 이제 전세대출을 늘렸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집값 하락의 위험을 온전히 세입자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집주인들이 돈을 못 갚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전세대출에 대해서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의 위험을 온전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전세제도에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에 전세대출이 포함 확대되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임차인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 채권에 대한 보전장치를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이게 금융행위로서 문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역전세가 날 때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 한 그 차환하기가 돌려서 막기가 쉬운 거니까 이게 금융행위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했던 것이고 네. 역전세가 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빌려준 건데 못 받는 거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문제는 2021년과 2022년 전세가 최고점에 계약했던 전세 거래들의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좀 문제예요. 지금 1년이 저는 고비라고 보는데 1년 동안 그때 왜곡됐던 그런 것들이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1년 정도는 역전세가 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빌라 시장의 전세와 관련한 문제들이 먼저 노출이 됐고 그리고 23년 말부터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당장의 역전세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 이용인과 맞아떨어진 게 전세제도인 거예요. 맞은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정부 정책이 개입이 된 거거든요. 전세난 대출을 축소는 하되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한다 보면 이번 정권에 대해서 있잖아요. 거의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세입자한테 빌린 돈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안정하게 끝까지 갖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반전세화예요. 그러니까 둘 다 둘이서 양쪽에서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그 안에서 조종자로서 열어줘야 돼요. 반전세화를 계속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전세 자체를 좀 전세액 자체를 좀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전세는 서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민 주거에 표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없이 조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세가 정말 서민 주거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역전세난을 풀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서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전세제도. 누구도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전세집을 떠안을 걸 생각하며 계약한 임차인은 없을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주거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PD수첩에서는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중 약물, 일명 덱스, 술피뎀 또는 마약, 액상대마 부액 등과 관련된 일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당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SNS 불법 사금융,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